나는 나보다 일본어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사람인데. 진짜 완전히 네이티브 한국인이야. 그리고 막 오케스트라 하다가 막 하버드 가서 선발도 받으시고. 우와 대박. 강하게 선행학습 좀 했어. 침묵이 감도네. 넘어갈까? 너는 수시야 아님 정시야? 보통은 수시로 시작하고 정시 당하지 않나? 그치? 그게 맞지. 응, 맞아. 그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약간 정시는 학교가 시켜주는 거지. 그러지. 혹시 여기서 자기 성적이나 등수 공개 가능한 사람 있어? 나 공개할 수 있어.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응. 수학을 30등을 했어. 모의고사니까 괜찮아. 모의고사니까 안 들어가는 거잖아. 나도 모의고사는 다 찍었어. 쭉 찍었어. 나는 풀었어. 쌤이 부르더라고. 난 풀었어. 아 풀었. 피라미드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 아래 있는 미개한 생물체일 뿐이다. 이렇게 지어지기 전에 누워있는. 맞아 맞아. 일단 지어지고 올라오세요. 빨리 여기, 오세요. 벽돌 하나 올라온다. 예전에는 그래도 올라가 봐야지 하면서 막 아등바등 살아보려 했는데 지금은 누워보니까 나름 편해. 따뜻하고. 우리가 걔네 등급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 나중에 성공했을 때 돈 받아야지 우리. 맞아 맞아. 입금해 입금해. 막 되게 신기한 친구들도 있는 게 우리 반에 수학에 진심인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이제 한국사 수행을 준비를 하는 거야. 과거에 있던 어떤 포탄의 거리와 그 파괴력을 분석해가지고 막 전력 비교를 하고 있고 이러더라고. 변태네. 우리 학교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해. 진짜 쌤들한테 보고서 써가지고 변태들의 집단인 거 모여있어. 아. 그런 약간 수학에 진심인 애들이 모여있어. 어떤 선배는 벌점제 같은 걸 해킹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학교 시스템을 뚫은 선배도 있었다고 하고. 오, 그리고 막 오케스트라 하다가 막 하버드 가서 선배도 뚫으시고. 우와 대박. 예전에 애들이 막 하버드도 가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약간 현타 오고. 나는 나보다 일본어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사람인데. 진짜 완전히 네이티브 한국인이야. 근데 시험에서 나는 되게 3개 정도는 뚫리거든. 근데 걔는 모든 시험에서 다 100점 맞아. 친구들이 막 너는 한국인이네, 한국인 거의 맞네 라고 몇 고에 너는 국어 점수 몇 점이야? 이러면서 진짜 뇌가 이상이 생겨서 공부를 정말 더럽게 잘하는 애들 있거든. 예를 들면 적분 가능한 거랑 미분 가능한 게 있잖아. 그럼 쌤이 적분 가능한 함수가 미분 가능할까? 안 되면은 발레를 들고 되면은 그 증명을 해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저 하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분필 딱 들고 나 처음 보는 기구야. 막 이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어. 근데 이게 막 존재한다는 뜻이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거의 매 수학 시간마다 벌어지는 일이라서. 이해하신 분? 지금쯤 이제 조기 졸업 시험이 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2학년 때 졸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시험 같은 거 봐. 잘 보면은 2학년 때 졸업을 하는 거지. 와 되게 신기하다. 그럼 19세가 대학교 1학년인 거야? 다들 술 마실 때 다들 막 와 아, 우린 어른이다 이러고 있는데 다 센 풀고 있고 센을 약간 수도쿠처럼 과목마다 굉장히 상이한데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 하나고 외부 지문 하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분량이 두 배가 되고 시험 범위를 약간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테드 스피치 같은 걸 하나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관객을 압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맞아, 한 맞아. 다음에 결국에 시험에는 그게 안 나와. 맞아. 또 다른 맞아, 새로운 테드 스피치를 준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 한 거 네가 그대로 또 해봐. 약간 이런 식이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운에 맡기는 시험. 진짜 공부할 게 점점 없어져. 할 수가 없어.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하지. 될 수가 없어. 과학과목 선생님들은 수업하실 때 PPT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PPT 주시는 거를 만약에 종이로 뽑아서 인쇄를 한다. 우리 학교 뒷산에 있는 나무는 이미 다 쓰였어. 환경 파괴. 환경 파괴. 진짜 아마존까지 다 썼을 거야. 공부할 양을 줄이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중간고사 보고는 중간고사 넌 특별히 보내준다. 기말 각오해라 이러는데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뀌어. 기말고사 너도 보내줄게. 다음 학기 와라. 다음 학기 딱 돼. 다음 학기 딱 때라. 그래서 추석 때 막 친척집 가고 그럴 때 너무 약간 너 특목 고니까 공부 되게 잘하겠네 하는 친척들의 반응이 되게 무섭지. 넌 집에 있어. 대학 이렇게 가겠네 이러고 잘 가겠네. 뭐 시험 되게 잘 받겠네 뭐 이런 얘기. 예 이러면서. 당연하죠. 말도 마셔. 저 믿으셔야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눈물 훔쳐. 우리 유민이 어우 잘 컸어. 역시 이러면서. 우리 공부 잘하는 유민이 이러면서. 새벽도 누가요? 아, 이러면서 그냥
받고 여기서 8알 정도 엄마 가져가고 나 1알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낙관적인 관점이 있으신데 언제 한 번은 너가 MIT 홈페이지 글 하나만 쓴 너 MIT 간대니까 이러는 거야. 뭔 소린가 싶은 거야. MIT 홈페이지 글을 쓰면은 관리자가 지우겠지. 무슨 대학교를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너 진짜 MIT 갈 거다 이러면서 그래 뭐 MIT 안 되면 서울대나 가. 서울대는 또 어떻게 가요? 서울대나. 전주이죠.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중학교 때는 스터디 플래너 열심히 썼던 것 같아. 갖고 왔어? 어 여기 이게 한 3분의 1 정도거든. 와. 시험 기간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아 잠 여기 이런 거 적어놨네. 잠깐 딴짓을 하다니 귀족답지 못했어 이런 거 적어놓고 중학교 나왔다. 컨셉에 진심이었어. 아 중2였어? 중2네. 중이니까 이해해줘. 시기였구나. 발병 시기가 많네. 시기 적절해. 시기였... 약간 플레이리스트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원하는 대학교 땡땡학번 땡땡학 화이팅 이런 거 쓰는 친구들도 있고. 너가 말한 그 플레이리스트가 나야. 그리고 그거 꼭 감성이 뭐냐면 절대 케이팝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약간 팝송 이런 거 써야 된다. 맞아 맞아. 팝송이 좀 더 감성 있는 거. 나는 케이팝 썼어. 아이브 컴백라고 써있거든.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거의 아예 안 하는 거. 수학 개념세. 봐봐. 갑자기 충격 먹었어. 욕하면 안 되지. 말해도 돼요? 개념센인데 개념. 좀 헷갈려서. 앞에 그 부분이 맞아 버렸어. 아 다른 걸 보면 다 개념센이라 썼네. 저도 귀납적으로 그냥 싫어한다고 보는 게 많아서. 이거 센에서 연락 오겠는데. 너도 그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써본 적 있어? 이번에 연락이 왔더라고 PD님한테. 스터디 플래너나 뭐 공부 계획 세워본 적 있냐 했더니 아니요 했더니 아 뭐 그럼 너 공부 어떻게 하냐 허순이야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하루 동안 목표는 채우려고 하는 스타일. 상태함수적인 느낌. 상태함수. 경로가 딱히 상관이 없는 함수. 구체적인 막 계획 없이도 뭔가 해냈던 거잖아. 오히려 더 멋지지 않아? 중학교 때도 똑같이 살긴 했어요. 아 진짜 기만. 근데 이건 천재다. 네. 저렇게 살았는데 과거는 거면 학교 시험, 학교 시험이 쉬웠다. 천재다. 너무 학교 시험이 쉬웠다. 중학교는 뭐 다 쉽지 뭐. 중학교는 다 쉽지 발언? 사과 공개적인 사과. 갑자기 갑작스럽게 무리를 일으킨 점 양해 부탁드리는데 중학교 시험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태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으며 그래도 중학교 시험은 쉬운 것 같으니까. 시험 채점 문제 있어요? 네. 중학교 때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 때 수학이 60점이 나와. 중학교 시험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까? 약간 그때 애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참고 있다가 막 이렇게. 근데 진짜 고등학교 오니까 40점 틀리면 진짜를 본 거야. 어, 맞아. 그러면 이렇게 시험 보고 스트레스 쌓이면 다들 어떻게 풀어? 나는 베개에다가 얼굴 이렇게 하고 아 라고 소리 지르고 생각도 안 나지 스트레스는. 그냥 아 시험 못 봤네 이러고 그냥 말하는 거.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맨날 이렇게 막 시험 기간에 페인처럼 머리도 그냥 대충 하고 안경 쓰고 막 이러고 있다가 시험 딱 끝나고 변신해서 운전을 하면은 오히려 빨리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실제로 시험을 보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험지를 갈기갈기 찢어 갈긴 적. 그러니까 여기 마음 내 마음을 동원해서 감정을 넣어갖고 찢고 그리고 이걸 룸메랑 쌓아놓고 캠프파이어 하듯이 바라보면서 약간 뿌듯해하고. 그것도 근데 엄청 좋은 스트레스. 근데 거기서 하나 단점이 있었던 게 우리가 모든 지문에 다 찢었거든. 근데 다음 날 내 시험이 있었어. 이제 다 끝나고 찢어라라는 교훈을 얻었지.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아무래도 그냥 공부를 잘해서 시험 못 볼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게 허수가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허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쌤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열심히 하면 허수가 안 돼. 그냥 다 같이 자퇴. 지금 얘기 끝나니까 다들 숙연해졌는데 혹시 막 한국 온 거 후회되고 그러지는 않아? 아니야 그냥 배고파서 지금. 그럼 우리 모두 허수에서 탈출하고 실수가 되어보도록 하자. 어쨌든 우리는 어디든 가게 될 거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급분 외쳐볼까? 하나, 둘, 셋. 입시 고민에는 위아래가 없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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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학교는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나 스페인어 할 줄 알아. 딱 하나. 노 아블레 스파뇰. 내가 이해를 못했어. 스페인어 못한다 아니야? 몰라요. 하나 딱 할 줄 아는데 그게 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할 줄 알아. 굉장히 철학적이야.